안녕하세요, 고대아발입니다. 계속해서 토탈워 로마2 렛츠플레이를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얘네가 뭐냐 양소 머리 아이콘을 가지고 있는 애들 얘네들한테 호되게 당했었죠. 그 다음에 저의 주 병력 가장 강력했던 부대가 사라지면서 그 틈에 이제는 이 태양 문양을 가지고 있는 애들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 이탈리아 반도가 지금 위험에 처했는데 빨리 증원군 지금 위쪽으로 올려보내고 있고 새로운 부대 만들어가지고 지금 보충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이 달아주신 댓글을 통해서 또 좋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었는데 얘는 장군이고 얘네가 굉장히 강력한 지금 이 게임 내에서 토탈워 로마2 내에서 가장 강력한 근접 보병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얼마나 제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처참하게 당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고 역시나 게임이라는 게 이런 몰랐기 때문에 호되게 당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야지 천천히 발전하는 배워나가는 맛이 있죠. 하지만 과연 그 값이 얼마만큼 제가 치러야 할지 그 교훈이 언제쯤 끝날지 이번 전투들이 다 벌어지고 나서 확인이 가능할 것 같고요. 또한 제가 놓치고 있었다기보다는 지금 확인을 안 한 부분인데 지적을 해주셔서 이 주황색 삼각형 화살표가 있으면은 이게 군인이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고. 아하, 토탈워 시리즈에서 제가 항상 이제는 문제를 삼고 싶었던, 그러니까 항상 그 뭐랄까요 상식에 맞지 않는 뭔가 이제는 불완전하다라고 느껴졌던 게 이전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병사들이 무조건 대장간을 통해서 대장간이 건설되고 나서야 방어구와 무기가 업그레이드가 그 다음부터 징집되는 애들이 가능했고 그 이전에 만든 애들은 그 혜택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었죠. 근데 지금 이게 변화가 이루어진 것 같네요. 그래서 대장간이 있는 지역 프로빈스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 녀석들에게 주황색 생기면서 돈을 좀 주면은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지금 걸리지 않는 것 같으니까 다 업그레이드 하도록 하죠. 자, 얼마나 차이가 있지? 뭐 방어력 1 플러스랑 공격력 2 플러스라 글쎄요 전쟁의 판도를 바꿀 정도는 아니겠지만 돈이 남아 돌고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죠. 그 부대 사라지고 나서 레기오 두 번째 군단이 사라지고 나서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들어오게 됐죠. 지금 3천씩 들어오고 5천이나 쌓였었고 지금 징집 아직 정해놓지 않았는데 적들 또한 발레스타를 끌고 오고 있으니 얘네도 발레스타 두 개 정도 추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트리아이 세 개 추가했고 프린스피스 세 마리 했으니까 근접 공격 화살도 하나 추가를 하고요. 증원군 빨리 해안가로 지금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이게 지금 해안가가 도저히 증원을 해줄 수 없는 영역인데 최대한 붙을 수 있을 만큼 붙어 있고요.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참. 그 다음에 도시를 선택했는데 건물 건설 아이콘이 안 떴어요 순간. 그 다음에 지금 본격적으로 녹화를 시작하기 전에 약간 전체적인 판도를 살펴봤는데 지금 여기 있는 녀석 카르타고가 이거 하나가 이 녀석의 혜택을 받고 있죠. 5% 10%라는 혜택들이 그렇게 크다라고 보지 않을 수 있지만은 지금 현재 6%랑 10% 총 16%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 도시의 세금이 겨우 700 얼마인데 이게 프로빈스 전반에 보너스를 준다라고 보는 게 제가 프로빈스 전반에 혜택을 주는 거고 이미 이쪽 통일한 네 개의 도시가 있는 구역으로 넘어가서 16% 보너스를 주는 게 어떤 건 프로빈스고 어떤 거는 로컬 그래서 이제 도시에만 주는 게 아닐까 했는데 그런 차이는 없네요. 그러면 16%라고 믿겠고 여기로 들어가게 되면 돈을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역시나 이쪽을 넘어오도록 하죠. 또 이상하게 넘어간다.
이런. 한 턴에 바로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제대로 선택했으면은. 그 다음에 그 다음은 여기가 이제 뺏기길 기다리는 것만 남은 듯 합니다. 턴을 부대를 잠시만 징집 가능한 게 여기도 있으니까 돈이 있겠다. 장군 한 명도 고용하면서 여기서도 그냥 뽑아낼까? 병력을? 이렇게 급진적으로 근데 과격하게 돈을 많이 썼다가 괜히 또 충원 풀 부대를 만들어내지 못할 수도 있는데 다 줄리아잖아. 그리고 얘네 얘밖에 없는데 얘는 원로원으로부터 지지를 마이너스 7 얻어요. 400 들고 무료로 주문할 수 있는 녀석도 아닌데 권위 플러스 1 기본 혜택이 있긴 한데 다음 턴에 3000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는 돈이라면은 고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히 돈을 신경 쓰다가 로마까지 뺏겨버릴 수가 있으니까 한꺼번에 다 모은 다음에 징집된 병력을 가지고 적들을 물리쳐야 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부디 저의 선택이 맞길. 여기서 전쟁계는 현 전투 한 마리 정도만 그러니까 애들 추격하는데 기병을 여기서 추가할 수가 없으니까 한 다음에 창 던지는 애들 두 마리 고용해주고 저 지금 군단병이라고 해서 적들의 이 오스 얘네들 가장 강력한 애들을 처리할 그래 그 정도 돼야 지금 대항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군단병이라는 게 이거 리즈네어스겠죠. 그러니까 세 턴만 있으면 이제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버티면 되는데 턴을 넘기도록 하죠. 지금 이쪽에 있는 해상군이 적들에게 조금 긴장감을 유도해가지고 벨라트리로 가로 공격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과연 AI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녀석들 차례가 순식간에 지나 왔다. 분단돼 있어서 잘 됐구나 해서 하나씩 처리하면 되겠다. 차라리 벨라트리 공격하지 이런 식으로 할 줄이야. 이런 지금 도시 안에 있다 보니까 도망을 못 친다라고 뜨는 건가? 이런 6000대 2200 빠져 나와 있어야 됐어요. 이런 또 정예군 하나 사라지는 건가요? 은인 랭크 5 병사들인데 AI 정말 제가 조금이라도 생각이 모자른 거를 날카롭게 지금 빗으로 심장이 꽂듯이 이용하고 있네요.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제가 조종을 해나가면서 최대한 적들의 병력을 손상시키려고 해야 되는데 1대1로 피해를 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AI 지금까지 제가 봐왔던 대로 행동해 준다면은 모일 수 있는 병력 다 한꺼번에 모을 테고 다행히도 약간 이게 두 배 이상으로 총 그 동 같은 전장에 이 그 등장할 수 있는 병력이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나긴 했지만은 지금 상대방의 6000 병력이 들어올 순 없죠. 그러니까 총 40개 부대가 한꺼번에 진격해 들어올 텐데 그러니까 1대1로 제가 피해를 입히기만 해도 제가 이득이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그리고 멍청하게 바깥으로 빠져있다가 상대편 들어오게 만들지 말고 그냥 도시 중앙에서 상대편을 기다리고 있도록 하죠. 그리고 너희들 보자 이쪽을 향하게 해가지고 원거리 사격이 가능할 수 있다면 잠시만 이렇게 하면 이게 붙어있을 수만큼 붙어있는 거고 보자 일단 기병 지금 이쪽에서 적들이 몰려오는 이쪽에서부터 몰려 들어오겠죠. 몰려 들어오게 된다면은 여기서 싸움을 벌이면서 조금씩 이쪽으로 후퇴를 하는 거죠. 후퇴를 해가지고 물론 가능하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또 토탈워 로마 지금까지 모든 토탈워 시리즈에서 제가 아쉬웠던 거는 AI 자체가 그러니까 구현하기가 힘들겠지만은 진영을 유지하고 있으라고 하면서 천천히 이제는 뒤로 후퇴하는
그런 메카닉을 도저히 구현할 수가 없죠. 그런 게 있었으면 좋을 텐데. 어쨌거나 이쪽에서 숨어 있기라도 하자. 그래서 어떻게든 이쪽으로 적들을 좀 유인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롤라리는 그냥 그 기본 창병이죠. 기본 방어하는 애들. 뭐 이거 세 마리가 못 들어가? 아하. 이렇게 한 다음에 컨트롤 돌리지 말고. 참나 하나씩 해야 되겠네요. 다시 이제 너는 그래, 너는 그렇게 있고 제대로 진짜 딱 붙어 있어라.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아 더 이상 이동 안 되네. 분명 AI의 병력은 저쪽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아 참나. 일단 이렇게만 예 배치를 하도록 하고요. 가장 강력한 저의 정예 창병들 훈련 잘된 창병들. 너희는 진영을 유지하지만. 아. 너희는 진영 유지하지만 너희는 진영 유지하지 말고 좀 더 붙어 있어라. 아하, 훨씬. 오케이 이렇게 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너희 둘이 여기 지켜내고. 오케이 오케이 좀 더. 오케이 일반 레비스 아니야 일반 지금 훈련된 창병은 더 이상 없군요 제가. 아하. 오케이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적들이 여기에 뚫리지 않 그러니까 들어오지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한다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려고 할 테고. 아 근데 얼마나 넓게 퍼져서 들어올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쪽에서 지난번과 같이 집중해서 들어오겠거니 했는데 40개의 부대라면 그냥 모든 입구에서 한꺼번에 그냥 들어온다라고 봐도 무리가 없죠. 이렇게 해야 되겠다. 너희 둘이 세 마리야? 뭐 세 마리도 오케이 이렇게 해주고요. 너희들은 지쳤을 때 또는 도망쳤을 때 바로 충원할 수 있는 벽으로 삼고 걔는 이 전투엔 진짜 쓸모가 없을 텐데 순식간에 학살당하겠고 역시 장군 정중앙에 위치해가지고 나름 예 능력 있는 애니까 애들 사기 중원해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 여길 대놓고 비워둘까? AI가 그걸 이용하려나? 만약에 제가 이쪽을 비워두면은 여기 후방을 공격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그냥 막 몰려 들어올까요? 그러면은 해군 또한 이제 이쪽에서 창으로 공격할 테고 얘네는 딱 180도 회전한 다음에 적들을 공격하면 되니까 AI의 한계가 뭐고 얼마만큼 똑똑한지를 모르니 이게 문제죠 진짜. 판도를 예상할 수 없다는 게. 일단 이렇게 하고서 애들 들어오는 상태를 보면서 예, 진영을 변화시켜 나가야 되겠죠. 시작합시다. 20분이라는 시간 동안 충분히 제가 끌 수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얘네 살아남죠. 물론 거의 다 괴멸할 거라고 예상이 되지만은 그리고 예, 지난번에 굉장히 심한 버그 문제, 렉 문제를 해결했던 뭐 해결했다기보다는 완화시켰던 설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로우까지는 없더라도 울트라에서 이제 하이 옵션으로 좀 많이 낮췄고 그냥 막 들어오네. 중원군을 기다리지 않고 아니면은 입구까지 들어온 다음에 멈출라나 아니면은 그냥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걸까? 시간을 버는 게 저에겐 가장 좋은 이 전투가 흘러가는 데 있어서 20분을 그냥 지나가게 만드는 게 저에게 가장 좋죠. 그러면 이제 로마에 있는 애들이랑 지금 상륙하기 직전에 있는 애들이 이쪽 병력들 압박하러 올 수 있으니까요. 적들 병력 최대한 피해를 입히면서 저는 최대한 시간을 끄는 게
이번 전술의 핵심이 돼야 되는데 적들 창병을 중심으로 앞부분에 내세우고 있어요. 좁은 입구에서 나오는 순간 기병이 한번 일단 돌진으로 공격해볼까? 드라코는 뭐지? 이서 매니아 이메니스 주변에 있는 어떤 기병 병력, 그러니까는 말 타는 병력에 대해서 효과를 줄인다. 뭐, 그러니까 효과를 줄이게 만든다라는 거. Cavalry Thrust Tuto. 뛸 순 없지만은 실드를 세운다라는 그런 전수, 그 진영을 짤 수가 있네요. 몰랐습니다. 하지만은 예, 현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적 증원군 어디 있지? 안 보여요. 저기 있군요. 와, 로마 마이 갓. 예. 실제로 고대 때 로마인들이 이제는 야만인 대군단이 쳐들어올 때 느낌이 이랬을까요? 적의 몸 저 끝에 보이는 저 병력 숫자를 봐라. 엄청납니다. 슬슬 이제는 들어오려고 하는데 어떤 길목을 선택할지. 녀석들이 길쭉하게 뻗어줬으면은, 그리고 현재 이렇게 적 중원군과 분단된 정도로 보면은 애들이 진짜 지금 돌격해주면 좋겠는데 기다리지 않고 차라리 이거 막아낼 수 있을 것 같... 일단 이 건물들이 도움이 되고 있어요. 역시 와... 이게 뭐야. 아, 진짜. 참. 그래도 다행인 건 뭐, 지난번과 같이 투석병 같은 게 튀어나와가지고, 멀리서부터 저를 괴롭히고 있지 않은. 가능하지도 않고. 근데 AI가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공격하려고 시도했으면 나쁘지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케이. 지금, 얘네들 다 원거리 공격 유닛들 아닌가? 스컬빈시맨. 얘네들, 창병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공격 일단 요 공격까지 혼자 지금 벽을 지금 방어하려고 있어요. 공격 내리는 순간 어떻게 한다고 저거를. 참나 씨. 말 야, AI 진짜 사기치고 있어요. 영웅 적 지금 영웅 뭔가 능력 쓰고 있어요. 우리 영웅은 인스파이어. 야, 절대 적들의 상술에 속셈에 넘어가지 말아라. 저쪽 병력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 기병이 활약할 틈이 없어요. 여유를 안 만들어주고 있으니 이쪽을 들어가는 사이 저쪽에 둘러싸이겠고. 진영 지켜. 예, 그것도 사라졌죠. 그 방패해가지고 무조건 진영을 지키려고 하는 듯한 형태를 이제 더 이상 취할 수 없는데. 예, 오케이.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혼란은 일어나고 있지 않다. 오케이, 이런 녀석. 오케이, 저거다. 그냥 가. 그치. 근데 AI 장군 그 순간 바로 저쪽에 사기 증가시켜주네요. 딜로싸게서 빠지고 2차 돌격 한 번 더 들어가고요. 와, 지금 사기 하락 능력 썼어요. 다시 또 빠지자. 둘러싸기 전에 빠지고요. 오케이, 여기 1차 공격 병력 막아냈는데 렉 나고 있다. 진짜 렉 나고 있다. 너희들 근데 창병들 이거 도망치게 하는 능력 끄자. 도망치지 말고요. 쏠 수 있을 때 무조건 쏴. 오케이, 기병 뒤로 빠졌고 안전하게. 온다 스피어 워리어. 로마의 방어 능력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혼자 또 길목 막아내고 있어요. 공격하고. 장군 슬슬 화살 맞기 시작하네. 좀 더 뒤로 빠지고. 잠시만, 얘 장군 암살당한 애 아닌데 왜 효과 능력 범위가 안 보이는 것 같지? 너희들 왜 창 안 쏘니? AI가 아예 앞에 아군 병력이 있으면 창 능력을 못 쓰는 건가? 도망치지 말아라. 오케이, 저쪽 공격하는 순간 다시 또 병력 좀 빠졌어요. 근데 도움이 안 돼요.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일부 병력이 얘네들을 대항한다고 빠져나간다 해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병력은 다 지금 꽉 채워져 있죠. 아이씨, 시간 온 13분 진짜 길겠다. 근데 좀 유인 성공하는 것 같아요. 좀 더 본부대랑 떨어지면 아이 이렇게 가자 아이 에이 예 정말이지. 오케이, 너희들이 직접 적극적으로 나설 거면은 우리도 나서주지. 렉 때문에 빨리 많이 애들을 죽게 만들어야 돼요. 슬링어즈 같은 애들은 직접 공격하고 걔가 저런 애들 공격하기 좋지. 아 도망치고 있다네. 장군 능력 못 쓴다. 근데 들어왔어요. 들어온 애들 공격해주고 분산돼 있잖아. 파이어의 윌 창을 던지렴. 창을 던질 마음이 없어요. 던지지 않을 거면 던지지 말고. 오케이, 녀석들 도망치고 있어 있죠. 기병 다시 또 뒤로 빠지고. 오케이, 지금 후방 풀려있다 누리고 중원군 가야겠어요. 이쪽으로 후 15초 그만. 잘 버틴다. 와, 이 난장판이 벌어지기 전까지 5분 6분은 진짜 빠르게 지나갔는데. 아 잘못 눌렀다. 도망치려고 하는 녀석들. 오케이, 우리 애들 창을 좀 던지고 있어요. 너희들 이제 조화주록 하고. 참나 씨. 기병은 더 이상 도움이 안 되겠다. 도망치는 애들을 잡아. 그쵸, 도망치는 애들이라도 잡으면은 저는 적들의 피해를 계속 증가시킬 수가 있죠. 오케이, 그쪽으로 가고. 아 부대 하나 전멸했다네요. 오케이, 녀석들 도망. 잘한다. 오케이, 너희들. 적들 도망친다. 도망치는 40마리 저거 쫓아가라 하고. 22, 27. 아, 그냥 완전 제거하고. 장군 어딨니? 미치겠다. 10분이나 남아있는데 전투가 벌어지니까 시간 진짜 안 지나네. 아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사기 상태가 어떤지 보고. 오케이, 아직까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스테디. 침착하게. 제가 지금 명심해야 될 말이에요. 오케이, 이쪽 병력들 지금 조금씩 처리하고 있어요. 아 근데 오스웜이에요. 얘네 다 죽겠구나. 오케이. 얘네들 뒤로 빠지자 차라리. 뒤로 빠져. 얘네들은 장렬히 전사를 할 것 같습니다. 아, 기병. 장군들은 떨어졌다고 얘기하고 있고. 너희는 아직 생생하다. 다시 여기서 재충전. 아니 오스워스라도 죽이려고 할까? 지금 저쪽 아 이쪽에도 병력 있긴 한데. 근데 뺏겼네요. 193. 조금씩 지금 포인트가 떨어지고 있어요. 오케이 안되겠다. 저쪽 포기하고 점수 애들 먹겠다고 가만히 있는 사이에 해군이 조금씩 데미지를 주라 하고 저쪽 부대라도 제거하죠. 저거라도. 1대 6? 없앨 수 있겠지.
그만. 아, 우리 애들 도망치겠다는 거 봐라. 창. 어, 뭐야 저거. 아, 상륙하겠다는. 아, 그치. 민중들이여 일어나라. 아, 이거 참. 얘네 있다는 거 깜빡했네요. 오케이. 녀석들 도망치게 만들었던 이제 처리했어요. 처리했어요. Mercenary. 너희가 얘네 쭉 빠지자. 유인을 하자. 유인. 26, 28 이런 건 제거. 아, 또 도망치는 거 봐라. 공격하는 순간 도망치는 거. Our men flee the field of battle. 오케이, 다시 재정비, 재정비. 당. 아, 끝났네요. 끝난 것 같은데요. 깜빡깜빡하고 있습니다. 끝났어요. 아하. 7분. 아, 7분 남겨놓은 상태에서 배도 끝내 침몰하네요. 과연 몇 지금 비율이 어떻게 됐을지. 피해와 전사자수 비율이. 와우. 3576명을 죽였다는데요. 나이스. 잘 용맹하게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갔습니다. 끝내. 잘 간 건 아니지만은. 아, 두 배 이상의 피해를 줬어요. 두 배 이상의 피해를. 예, 이득이라고 봐야지. 이득이라고. 명예로운 죽음. 제거한 부대가 역시 얘네들 이게 남아있다니. 이제 오스워스 머시기가 예스 장군 한 명 죽였어요. 하. 얘네 살아남은 거 봐라. 충전될 텐데. 충전된다는 말이 참. 예, 보충될 텐데 말이죠. 이것도 없어졌고 장군도. 적 장군들은 정말 많이 없었어요. 아, 196명 포로가 됐네. 로마의 역사에 굉장히 슬픈 날입니다. 또 누가 죽었다고? 에이전트 죽었다고 하고 아미 디스트로이드. 아, 자연사에서 타이밍도 진짜. 아, 오케이. 레기오 첫 번째 군단 누구를 또 집어넣을 것인가. 주니아 가문의 애가 없어요 더 이상. 다른 가문 애를. 예, 다른 가문, 기타 가문인 애를 집하도록 하죠. 다른, 예, 줄리아랑 코넬리아 같은 애들은 신뢰가 안 가니까. 그 방어를 해야 되는 시기니까 기병보단 역시. 프로빈스 통일이 사라지면서 이딕트 사라졌고. 명예로운 죽음. 세 번째 군단 사라졌대요. 아, 진짜. 알미니움 사라졌고. 에이전트 죽었고. 아씨, 진짜. 이 자식 뭐야? 너 뭐 할 수 있니 얘한테? 1%. 아, 참. 자, 암살 전문 요원을 뽑았어야 됐어요. 이동 확률 높인다고 해서 도움이 될까? 5% 상승시킨다고 하는데 실제로 저 능력이 얼마만큼 도움이 되나 봅시다. 1% 정도 증가가 조금 이루어지긴 했는데 그 다 5% 증가라는 게 말 그대로 그냥 플러스 5 된다는 게 아닌 거죠. 확률 성공 확률에 또 다시 5%가 추가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알미늄 건물 다 부서져 있는 상태인데 어차피 근데 문화권이 다르니까 부수겠지만은. 아, 진짜. 이렇게. 어, 얘도 디스임바크 할 수 있나? 어떻게 되지? 아, 안돼. 예, 안되죠. 이상하다 했습니다. 어쨌든 너는 계속해서 이쪽 해상 지역을 확보하고 있고. 녀석들 무역로도 없으니까 뭐. 아, 잠시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해적질도 있는데 레이딩 하면은 주변에 있는 무역로 그리고 주변 지역
적들에 대해서 약탈을 실행하고 50%의 이동을 사라지게 만들고 이동 능력도 사라지지만은 그러니까 이동 범위도 사라지지만 주변 해역의 해적 또한 30% 증가. 그러니까 저 또한 이제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고용 유지 비용 마이너스 20, 사기 또한 5% 증가. 그다음 외교적 불황이 일어날 수 있지만 알게 뭐딴 거 뭐 있지? 퍼트롤은 해적을 사라지게 만든다. 이렇게 해적질 합시다. 해적질해, 해적질. 로마가 해적질을 하게 될 줄이야. 그 다음에 보자. 5천 들어왔죠? 창병 3마리 추가하고 아, 이 틈을 노릴까? 아유,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지금 예, 우세한 그 월등한 병력으로 병력 숫자를 이용해서 적들을 압박해야지. 네오폴리스 아,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 지금 상관없는 일이고 마케도니안이 트랜스포트 병력을 수송해 오고 있네요. 뭐지? 저한테 오는 게 아니길 바랍니다. 약한 때를 노려서 지금. 자, 이쪽으로 들어와서 지금 4150 들어오고 있죠. 야, 200. 이 아니잖아. 야가 아닌데. 겨우 200밖에 안 올라갔어요. 저런. 저쪽에서 식량을 정말 많이 생산하고 있었나 보네요. 32였는데. 여기가 식량 농장이 두 개나 있었나? 그 다음에 요원도 한 명 사라졌죠. 용병은 필요 없고. 제가 얼마나 지금 외교 잘못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참. 이럴 수가. 처음에 얘네들 공격할 때 야만인들 한 그 개별적 거의 부족 단위로 그냥 있는 듯한 모습 하나하나 그냥 각계 격파하면 되겠지 했는데 다들 동맹 맺고 있다라는 걸 보고 처음으로 이건 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졌어야 됐어요. 아 이럴 수가. 네 결국 어리석게 공격을 갔죠. 지금 너가 하고 있는 이딕트는 뭐지? 취소된 건가? 지금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표시인데? 예 여기 이딕트를 내가 실행 안 했었나 보네요. 세금. 오케이. 왜 안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고용할 수 있는 아 이래자 레거시 리인스테이트 할 수 있지. 말티아. 근데 지금 원하는 장군 알아서 그냥 부착이 되네요. 장군 선택도 하지 않았는데 아 장군 선택하고 있었구나. 자동적으로 이렇게 지금 주황색 되고 있는 상태에서 리인스테이트 했으니 아 이런. 그럼 너는 그니까 줄리아이지. 아 근데 지금은 로마가 예, 통일된 상태로 함께 외적을 맞서 싸워야 되는 상태지 가문끼리의 뭐 이득 같은 걸 중요시할 땐 아닌 것 같아요. 초반 너 좀 능력 약하니까 권위 올리는 거 있는데 권위 여기다 권위 1 올려주고 너희들도 다 했니 하우스홀드? 아 이런 하우스홀드 결혼을 할 수 있다라는 옵션인 줄 알았어요. 권위 제도권이고 육군 그냥 권위. 오케이. 너는 했겠지. 지금 몇 년째 장군인데. 아이 참나. 새롭게 고용된 녀석. 왜 하우스홀드가 애들이 하우스홀드를 얻었다라고 말을 하지 않는 이상 자동적으로 주어지지 않았었나? 뭔가 달라진 듯한 느낌이 드는데 어쨌거나 마치도록 하죠. 아 얘네들 지금 충원되기 전에 공격하는 게 나을라나? 지금 굉장히 지쳐있어요 다들. 근데 지금 아 얘네 둘이 지금 같이 있었다면 둘이 같이 있었다면 이 순간 들어가는데 혼자 타이밍이 진짜 AI가 정말 잘 잡는 것 같아 타이밍을. 장군 암살할 때도 그렇고
What? 오케이. 스파르타가 마케도니안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데 저에게 지금 도움을 달라고 하네요. 뭐, 난 이런 전쟁에 참여하고 싶지 않아. Decline attack. 미안. 아, 결국 다 수장당했네요. 약탈꾼, 약탈배라는 이름을 지니고 있는 부대 두 개가 뭐할수 있는 전투는 아니었죠. 물론 이제 주둔병이었으니까 소모대도 상관없으니 자동 전투를 할걸 그랬나? 네, 예, 지금 해전 방금 봤다시피 마케도니아 사라질 것 같네요. 유럽에 있는 유일한 저의 동맹군이 지금 좀 있으면 사라질 것 같습니다. 참나, 이런. 그 다음 또 추가할 수 있는 게 생겼는데, 적 요원들 피하는 거, 뭐 이런 거 하나쯤 추가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요원들 워낙 활개치고 다니니까요, 적들이. 징집됐고, 이미 지금 다 했는데, 뭐, 리플레이스고 뭐고. 이티, 이디크, 예. 세금 5% 추가되는 거 들어섰고. 장군 뽑길 잘했던 것 같아요. 지금 충분히 계속해서 뽑을 수 있을 정도의 자본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네, 세 마리 더 추가하고. 뭐지? 뒤로 빠졌어요? 지금 그냥 공격하고 뒤로 빠지는 전술을 쓰고 있어요. 이런 약해 빠진 녀석이다. 잠시만, 적 장군 중에서 강한 녀석 있나? 이런 틈을 노려서. 에, 장군 노릴 만한 녀석 없고. Assassination. What? 지금 능력. 아, 지금 커닝 6. 약한 애가 아니군요. 권위 1만 보고서 초짜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아,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오케이, 스파이 너가 와가지고 알미늄 다시 되찾기 위한 시기가 언제일지 봅시다. 여기서 정보 획득 노력해주고 업그레이드 가능하죠, 얘네? 그치. 아직 얘네들은 경험이 없죠. 훈련 교관이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은 예, 뒤쪽에 적들에게 위압감을 주기엔 충분한 병력이죠. 그러면 너가 그냥 바로 들어갈까? 그냥 뒤로 빠진 걸. 근데 제가 어쩌면 그기 뒤로 빠진 게 제가 저걸 먹으러 간 사이에 다시 또 와가지고 도시에 예, 그 뭐지? 포위시킨 다음에 제거하기 위한 술수라는 생각도 들면서도 지금 적들은 지금 예, 상당히 좀 피해를 입긴 입었어요. 그러니까 잠시만, 둘이 같이 이동했을 때 여기에 이 서로 같이 싸울 수 있나? 아, 도시의 이 빨간색 범위 때문에 도시를 먹지 않는 이상 이쪽 방향으로는 얘 둘이가 합세 절대 할수 없어요. 그러면은 일단 너는 그 안에 들어가고 둘이 그냥 이쪽에서 뭉친 다음에 같이 알미니엄 치는 걸로 가죠. 그때까지 너가 세 마리 또 충원하고 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얕봤어요, 정말. 한꺼번에 다 뭉쳐가지고 갔으면은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레전더리로 가가지고 저 도시 하나 또는 뭐 제가 안 보이는 곳에 두개 정도 있다 하더라도 무슨 4천, 5천 정도의 병력을 가지고 있는지. 저도 이제 겨우 예, 그런 그 정도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스! 군단병 이제 뽑을 수 있어요. 코홀트 오르가나이제이션 연구 완료됐고, 베테랑 영 레벨업, 스파이 레벨업, 스파이 레벨업. 일단 베테랑부터 신경 쓰자. 일단 이동식 속도 다 같이 늘려주고요.
활솔드. 어? 왜 세 마리밖에 안 뽑혔다고 하지? 너는? 그 다음에 너희들 왜 갑자기 업그레이드가 생겼어? 어, 리트레인. 리트레이닝 디스 프라이스 베베. 더 좋은 장비와 더 좋은 훈련으로 훈련 보너스를 받는다. 여기에 이 구역에 있는 건물을 통해서 가능하다는데, 잠시만요. 일단 복잡하게 시간 끌만한 거 들어가기 전에 스파이부터. 아, 너 레벨 2짜리였구나. 이쪽 반도를 쫙 스페인 반도를 지나가지고 유럽 이거 거의 전반을 헤쳐나온 스파이가 이렇게 약했을 줄이야. 몰랐네요. 이런. 어쨌거나 다시 일단 연구 다시 한번 살펴보자. 이상한 게 보너스가 얻어졌지? 일단 요원 고용 비용 -5%, 그냥 훈련 비용 -3%, 그냥 유지 비용 -3%, 그냥 콜트 베럭스, 그 다음에 세계 병령 새롭게 고용 가능하다 라고 떴는데, 여기에 있는 이 건물 매니필러 베럭스를 통해서 뭐라고? 잠시만요.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게 이 건물이 제공하고 있는 거고, 그 아래쪽에 있는 게 다음 단계로 만들었을 때 언락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럼 이걸 지으면은 코홀 베럭스를 지르면 군단병이 가능하고, 그 다음 건물을 지으면 퍼스트 코홀치 가능하지, 그런 얘기겠죠. 헷갈리게 만들어놨네. 어쨌거나 보자. 리트레인을 하면 어떻게 되지? 돈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클릭하면 한 번에 되는 건가? 제가 뭘 모르니? 사라져버리면 근데 뭐 한 마리만 갖고 실험을 하면 되죠. 어? 뭐지? 아무 일도... 하! 아무 일도 없어요? 어? 뭐야? 사라졌다 또. We hunger for battle. What? 군단병이 됐어요. 지금 아이콘이 조금씩 형태가 변하고 있었나 보네요. 그래, 트리아이 다시 한번. 그러면은 베테랑 트리아이가 더 강한 애들이었나? 제가 봤을 때는 그 펜스피스가 더 강한 애들인 줄 알았는데, 그 그냥 굳이 서열을 매기자면. 근데 트리아이가 베테랑 리저네어로 변하는 걸 보면은 얘네가 더 강한 애들이었나 보네요. 그 돈도 돈 들잖아. 에이, 이게 맨날 정보 부재 정말. 돈이 얼마나 드는지 얘기도 안 해주고. 오케이, 어쨌건 예, 뭐 망설이고 있을 필요가 없죠. 군단병 뽑읍시다. 잠시만, 능력 차이가 얼만지도 보고 좀 하지. 아, 좀 배워나가면서 해야죠. 65 공격력인데 트리아이는 33, 리지에너는 53이었죠. 아, 펜스피스는 얼마였지? 이게 아니지. 고용. 어? 아예 그냥 사라져버렸네? 그러니까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건물 자체가 업그레이드가 안 됐는데 왜 다음 단계에 병영이 가능해졌지? 연구를 보면은 이 건물이 가능해져야 된다는... 아, 별개군요. 이 건물 가능해진다. 그 다음에 끊고 이 유닛들이 언락이 된다. 이런 거네요. 하. 오케이. 자, 야만인들을 상대로 할 때 뭘 만드는 게 좋지? 뭐 로마의 기술력이라는 거, 그런 게 좋다라고 하는데, 이 세틀멘트라는 게 게이트가 있는, 외벽이 있는 도시에만 지금 보너스를 준다는 거죠, 이건. 예. 그러니까 얘네들 로마가 공성 그 포위당하지 않는 이상 이 업그레이드는 도움이 되지 않을 테니까 애초부터 그 상황을 만들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건 가지 말고 공성추랑 그 다음에 톨투스, 이것도 방어 공성을 할 때 만들 수 있는 건물들을 추가해 주고 있고요. 저쪽 공격 갈 때는 도움이 안 될 테니까. 아, 뭘 하지? 용병 고용? 아마 다시 또 경제로 갈까? 제가 예기치 않게 코홀트가 순식간에 그냥 저에게 보너스를 주다 보니까 굳이 다시 또 군사적인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그러다가 또 이제는 공격 당해가지고 맨날 치고 그럴 것 같기도 하고. 탄창을 2배 50% 증가시킨다라는 거. 창병들 한 4-5번 쏘면은
창이 이젠 닳아버린다는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얘네들 상대로 그만큼 창을 쏠 일이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이런 게 있었네. 왜 이걸 못 봤죠? 기본 근접 공격 6% 추가 보너스, 그다음 방어력 6% 근접, 그 다음에 차지 보너스까지 있고 온갖 다른 건물들 이걸로 가죠. 택티컬 드릴. 그 다음 너도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네? 어떻게 그렇지? 원래 이거 구역 보너스가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군단병이 생긴 건가? 모르겠어요. 약간 지금 헷갈려. 여기에 그냥 리지네어가 추가됐어요. 아무 데서나 로마 내에서는 그냥 이전에 유닛들 언락하는 건물들 보자. 언락 고용 가는 리크루트먼트. 애들 징집에 대한 업그레이드는 전혀 언급이 없었네요. 건물만 얘기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건 그냥 모든 제 국가가 가지고 있는 보너스네요. 허씨. 와, 진짜. 말, 사기. 진짜 로마 사기네요. 제가 스스로 지금 사기라고 말을 하면서 이길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길 수가 있을지. 너희들 언제 또, 아직 보너스 업그레이드 안 했죠? 헤스타티는 뭐로 가지? 그냥 리지네어로 가네요. 근데 돈은 더 많이 빠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 로마로 만약 처음부터 다시 플레이한다 했을 때 진짜 1등급 병력으로 꽉 채운 상태에서 돈만 충분히 모은 다음에 저거 연구하면은 순식간에 두세 배나 강력한 병력을 구축할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신만만해진 상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자만하면은 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예, 너는 외곽에서 후방 도와주고 가자. 이길 수 있겠죠? Escape. 복수에 대한 복수를 해야 된다는 증오심이 얘들을 다 직접 학살하고 싶은데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자동전투로 그냥 깔끔하게 이건 끝내도록 하죠. 95%. 그러고 보니 얘네 아이콘, 얘네 모습도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이렇게 은색 휘장 같은 뭔가 있었나? 138 있고 800 40. 저희 로마인들이 아직 살아있는데 약탈할 필요는 없죠, 전혀. 말도 안 되는 짓이고. 어우, 애들이 파괴해 줬네요. 감사합니다. 이거는 벌써 바꾼 건좀 마음에 안 들지만 200원밖에 안 되는 거니까. 적 장군 이 녀석. 약해 빠졌는데. 그러니까 이런 장군들은 약한데 요원들은 강하다는 게 이해가 안. 밀리터리 사보타지 해서 이건 뭐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지역이나 요원이나, 그러니까 땅이나 요원이나 군대를 발견할 수가 있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성공한 적이 없는 것 같으니 75%라면 뭐가 발견될까? 보자. 아시수스 적 여기에 있는 게 발견된 것 같아요. 보이는 걸 보면. 비어있다라는 걸 알아낼 수 있었죠. 그것만으로는 도움이 안 되는데. 자, 얼마나 비싸진 거지? 646, 570? 그렇게 비싸진 것 같진 않은데. 근데 기병보다 비싸다는 거는, 예, 대단한 거라는 거를 얘기하는 것 같고. 턴을 끝내도록 하죠. 누구지? 캐릭터 한 명이 스킬을 업했다고? 너희들인가? 얘는 아니에요. 지금 장군의 휘하에 있는 애인가? 그러고 보니 돈 있으면 나 베테랑 고용했어야 되는데. 보자. 밀리터리 트레이닝. 어쌔시네이션. 적 암살에 대한 보너스도 좀 기본적으로 이동 속도. 지금 요원 암살에 신경 쓸 때가 아니라 군단의 이동에 더 신경 써야 할 시. 근데 왜 여기서 고용했지 제가? 이런. 계속 성급하게 이동하고 있어요 제가. 오케이, 턴을 끝내도록 하죠. 이제는 벨라타리 공격할 것 같은데.
파타비움에서 지금 이 순간 세 마리가 알미늄을 포위할 수가 있나? My unflinching master will burn your cities, your towns, your villages, your dung heaps until the sky is dark with smoke. 리비아가 저에게 전쟁 걸었습니다. 다행히도 지금 단독 전쟁이고요. 동맹인 그 왼쪽에 있는 녀석들도 있는데 다행히도 저와의 전쟁에 참여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카르타고가 위험한데 제 영토 내로 애들이 들어왔다 하고 요원 발견. 다행히 그 이상의 막 메시지 뜨진 않았어요. 카르타고 어떻게 한다. 근데 지금 어디서나 군단병이 징집 가능하면은 여기에 대충 한 6-7개 부대의 군단병 정도만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너희들 왜 맞다, 문화에 대해서 여기 잊고 있었네. 라틴 문화가 지금 여기서 계속 뺏기고 있죠. 그리고 제발 지금 걸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예, 지금 이 게임에 지금 엄청 심취하고 있는데요. 주니 뭐야 이건? 일단 제 가문에는 없어요. 주니아 내 가문 이름 뭐지? 주니아구나. 오케이, 있네요. 그러면은 돈 별로 450밖에 안 되니까 이 녀석 한 마리가 베테랑 리즈네어 이런 거 하나 갖고서 대기하고 있으면은 섣부르게 공격 오진 않겠죠. 그다음 해상군 해적질로 뭐 도움 전혀 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빠른 이동 속도가 없네. 더블 타임 해가지고 아래쪽으로 가도록 하죠. 카르타고 해상군 위에는 전혀 도움이 필요 없는 것 같으니까요. 야만인들 뭐 상륙작전 펼치는 것 같지도 않고 돈 충분하니까 원거리 유닛 좀만 더 추가한 다음에 넘어와서 로마에서 이제는 방어구 있는 애들로 뽑도록 하죠. 다음에 밀리터리 트레이닝 가지고요. 이제 이동이 불가능해졌지만은 일단 너는 그냥 빠져 나오는 걸로 만족하고. 어디서나 지금 군단병이 진입 가능하죠. 너를 계속 강화시키는 걸로 가자. 얘네 둘이가 가지고 있는 차이가 뭐지? 베테랑은 두 배로 더 강한 그 리지네어 군단병이다. Heavy inventory with strong attacks. 그냥 좋은 병과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들어가는 돈을 죄송합니다. 들어가는 돈을 고려했을 때 너는 그냥 맷집을 일단 계속 가자. 다른 애들이 충분히 기병이랑 그 좀 혼종된 병과로 공략해 들어올 테니까 녀석들이 이제 여기 공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벨라트리 타리 잠시만 파바 페니티 너 몇 개 있니? 저게 유일한 땅이라면은 벨레타리 공격 당하는 사이에 이미 로마에는 지금 들어오고 있는 군단도 있고 이미 장군 한 명 있죠. 그러니까 방어를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베니티니 얘네를 그냥 멸망시키러 갈까요? 그럼 최소한 남아있는 병 군단들이 있다 하더라도 충원이 되는 늘어나는 짜증나는 문제는 없겠죠. 그래 게다가 얘네 점점 계속 약해지고 약해지고 그런 것도 있을 테고. 근데 들어갔다가 AI가 그 순간에 노려서 이쪽으로 쫙 몰려 들어오면은 베라탈이 합력하고 나서든 아니면 하지 않든 상관없이 또 그런 위험한 도박을 하려고 하면 안 되겠죠. 저 계속해서 여기서 정보나 얻으라고 하고 턴을 이런 애들과 능력치를 지금 비교하면은 학살을 하기에 충분한데 모르겠어요. 지금 돈 2000 있는데 다음 턴이라고 해서 지출이
팍 더 증가하진 않을 테니 이 순간에 돈을 늘리는 건물. 근데 이 알미늄에 돈 투자했다가 또 낭비하게 될 것 같고. 아, 전쟁 중이겠다. 전쟁 전쟁 중이겠다. 세 번째 공공질서 마이너스 4 정도는 지금 감소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너 아, 이번 턴 정신적으로 이렇게 힘들게 힘들게라기보단 정말 이렇게 집중해서 플레이한 거는 저 혼자만일지 모르겠지만 긴장감 엄청 느끼면서 플레이를 하게 되었네요. 지금 다음 턴에서 또 이제는 이어가게 되면 시간이 너무 가니까요. 다음 턴에 올라오는 메시지들 기억을 하려고 하면서 마치도록 하죠. AI가 정신 나간 짓만 하지 않는다면, 즉 저를 공격하지만 않는다면 말이죠. 여기서 마치지 말걸. 아, 화면 이동 가능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지금은 안 되네요. 리비아 예, 주둔군이죠. 근데 이제 주둔군 또한 자체적으로 리즈네어 군단병으로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는데 살리 폴스? 이건 뭐지? 마을에 도착하기 전에 나서서 맞서라 뭐 이런거죠. 그럴 이유가 전혀 없죠. 제가 지휘를 해가지고 그래도 좀 더 피해를 입힐 수 있긴 하려나? 이제는 이 군단병 하나가 적들의 이런 숏소드 정도는 아니 근데 둘러싸일 거고 AI가 그렇게 멍청하게 한 마리씩 보낼 리도 없고 쓸데없는 희망 가지고서 예 희망 따윈 없는 세계이죠. 희망 따윈 없어요. 잠시만 대장간이 있던 게 벨라타리 아니었나? 제 기억이 맞다면 아씨 레벨업 시키고 있어. 같이 싸우지 않고 뭐한 둘이 동맹이 아니었나? 관계만 좋다인 건가요? 아니 근데 동맹 맞죠? 갈라틸이랑 얘네랑 동맹인데 몰라 개별적으로 저에게 전쟁 걸었어요. 서로 협력해서 땅을 뺏진 않겠다 이런 건가? 먼저 먹는 사람이 예 임자다 이런 생각으로 하는 건가? 지옥적인데요 지금 상태가. 대항할 수도 없고 전쟁 걸어도 아 지금 있지도 적은 장군들 숫자 더 적게 만들려 하고 있어요. 당연히 막아버리고요. 또 유일한 동맹군 사라졌습니다. 마케도니안이요 사라졌고 벨레타리 잃었고요. 주둔군 사라졌고 근데 적 지금 병력 혼자 이렇게 떨어져 있는 녀석 도망치겠지만은 뭐야 이거 왜 아 요원을 이용해가지고 이동을 못 시키는 거였구나. 방금 전에 정찰병들 제거했다는 게 AI 진짜 아 저 녀석 제거. 근데 저의 진짜 베테랑 요원들은 지금 다 죽었죠. 그리고 슬럼가 생겼네요. 식량 빠져나가는 거 봐라. 뭘 해도 이길 수가 없네. 뭘 해도 적들 근데 적 요원들도 AI 능력이 약간 등급이 보일 때가 있긴 한데 방금 전에 보여줬죠. 8개인가 7개 있는 거. 근데 이땐 또 안 보여지네. 이렇게 클릭했을 땐 손쉽게 확인 가능한 정보를 굳이 그냥 가리고 있다는 것은 약간 이제 들어오는 돈도 슬슬 병력이 많아지다 보니까 적어지고 있는데 가자 이제 이 정도면 예 재정적으로 압박도 심하고 아 턴 끝내겠다고 했죠. 아 너무 심취해가지고 이 녀석 다시 저쪽 위로 이동하겠는데 제가 기억해 둬야 될 거 뭐 보자. 이탈리아 인구 증가했고 슬럼가 생겼고 파괴한다고 이런 것들은 다음 턴에 쉽게 제가 발견할 수 있으니까요. 능력치 상승한 요원은 없고 아 얘네 오케이 이것도 넌 왜 이동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강행군
아, 여기까지군요. 예. 이제 강행군을 지금 끄면은 저 공격 가능한가? 강행군이면 지금 무슨 페널티를 받지? 얘네들 다 원거리 공격 유닛들이란 말이에요. 사기 떨어진다. 애초부터 붙으면은 진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전술을 짜야 되는 만큼 사기 25 마이너스는 아무 의미가 없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기보단 잠시만 너희들 넌또 리테인이 왜 있지? 오케이. 뭔가 업그레이드가 된 듯한데 어쨌거나 이 녀석을 지금 딱 공격하는 게 지난번과 같이만 된다면은 이 원거리 사격 애들이 하나하나 그냥 다 침몰시킬 수만 있다면은 리비아는 과연 잘 될지 모르겠네요. 다음 편. 또 어이없는 해상전. 그러니까 예. 카르타고의 운명이 달린 뭐 카르타고 그치지 않고 이 남쪽 로마 쪽 진영 운명이 달린 해상전 한번 펼치는 모습 보여드리게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뺏고 뺏기는 알미니움과 벨리타이 사이에서 전쟁들 계속 벌어질 것 같습니다. 기대를 해주시고요. 피가 난무하는 고대 세계. 제대로 이제는 실감하게 되네요. 그러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